도전과 응전은 환경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계속 도전합니다. 이 환경은 자연환경뿐만 아니고 사회환경, 내 경제환경 등이 언제나 나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토인비라는 학자는 역사, 문명은 어떻게 발전하느냐,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는 거예요. 도전을 회피해버리면 그 문명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가정도 도전을 회피해버리면 그 가정이나 개인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개인, 기업, 국가가 직면하는 도전. 개인이 직면하는 도전은 엄청나게 많아요. 시험에 낙방한다든가, 승진에 떨어진다든가, 실현당한다든가, 파산한다든가, 가정 파탄이 온다든가. 이게 나에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어떻게 리스판스, 응전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감소한다든가, 판매 부진한다든가, 등등, 또는 도산한다든가. 이게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도 이런 가뭄이나 전쟁이나 홍수나 이거요, 우리가 엄청나게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지금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그랬어요? 우리가 리스판스, 응전을 한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응전을 한 거라고. 그래서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집트 문명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요 이집트 문명, 요것이 생겨나기 전에 오른쪽에 이디오피아나 이런 데 이 사막들이 있어요. 거기가 그 문명이 생겨나기 전에는 살기가 좋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세 가지 길을 이 민족들은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냥 아이고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남아서 살자,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익숙해진 기후대를 따라 북으로, 아라비아 쪽으로 이동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이 자기들이 살던 기후하고 비슷하니까. 한쪽은 전혀 새로운 바로 요 나일강변으로 이동을 했어. 거기는 독사가 드글거리고 홍수가 나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토인비에 설명해 하면 그냥 남아 수렵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전멸해버렸어요. 예, 사막이 다 돼버렸어. 그 다음에 비슷한 기후를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한 사람은 지금도 유목생활을 하고 있어. 그 아라비아 유목생활을 봤죠?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러나 나일강변으로 가서 독사가 드글거리고 모기가 드글거리는 그쪽으로 가서 홍수가 나는 그쪽으로 가서 정착했던 사람들은 찬란한 이집트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이게 그 지역이 수량이 풍부해서 농사하기가 좋아. 그런데 실컷 농사를 해놓으면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나서 다 쓸고 가버려. 완전히 집도 땅도 다 없어져버려. 이게 뭐예요? 이게 도전이에요. 자연의 도전이에요. 그럼 여기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리스판스는 거기서 회피해서 단대로 가든지, 안 그러면 그 도전을 이겨내든지. 그런데 이 민족은, 이 문명은 그걸 이겨냈어. 자, 이걸 이겨내려고 보니까 천문학이 발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홍수가 질 건지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땅이 엉망이 됐으니까 측량술, 다시 말하면 기하학이 발전합니다. 땅 경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어떻게 측정할 건지. 그 다음에 이런 달력이 만들어지고, 자, 이런 과정에서, 그 다음에 제방공사를 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 돌이라든가 수레가 나오는 등 문명의 기초가 하나하나 만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도전이 없으면 괜찮을 것 같지요. 그런데 묘하게 자연 법칙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 토인비 박사가 도전과 응전을 설명하면서 늘 예로 든 게 이겁니다. 도전과 응전이 뭡니까? 왜냐면 이때 토인비 박사가 처음으로 체리젠드 리스판스라는 개념으로 문명을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게 뭐냐는 거야. 그래서 토인비 박사는 연설에서 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영국 국민들이 런던에서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 청어랍니다. 청어. 그래, 청어를 북해나 베링에서 잡는데 그 당시 기술이 발전 못해가지고 거기서 잡아가지고 영국까지 오는, 런던까지 오는 도중에 다 죽어버려. 살아있는 청어를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한 어부만 살아있는 청어를 런던에서 팔아. 그런데 살아있는 청어가 냉동 청어의 값이 두 배야.
그러니까 이 어부는 떼돈을 벌어. 그런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 그 비법을. 알고 보니까 청어를 실컷 오는 배에 수조에다가 청어를 잡아먹는 요 곰치 물맥이라는 놈을 넣어놨어. 그러니까 수조에다가 요놈을 넣어놓으니까 청어들은 도망다니라고 죽을 시간이 없어. 계속 도망다. 잘못하면 먹히고. 그래가지고 런던에 올 때까지 싱싱하게 살아있어. 요놈이 잡아먹은 것은 두 마리. 요걸 통일 박사 예를 든 거야. 이와 같이 도전이 있으면 거기에 응전하기 위한 생명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 그냥 죽어. 요게 도도새의 법칙이란 말 들어보신 분 계시죠? 도도새라는 게 이쪽에 아프리카입니다. 이게 마다가스카르 섬이고 모리셔스라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환경. 이게 관광지로서 유명하지만 모리셔스 섬이. 여기에만 이 도도새가 있었어요. 도도새. 그런데 환경이 워낙 좋아. 그리고 여기에 도도새 천적이 없어. 그러니까 천적이 없으니까 천적이 쫓아올 이유가 없으니까 날아야 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날개가 퇴화해 버렸어. 거기다가 워낙 잘 먹고 사시는 바람에 몸뚱이는 커. 몸뚱이는 커. 그리고 자기를 해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다가 포르투갈 상인들이 상륙을 했어. 근데 사람이 가면 새가 도망가야 되는데 이 녀석이 멀뚱히 보고 있어 이렇게. 그런다고 날지도 먹어도 도망도 안 가.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동물을 처음 봤거든 이거. 처음 봤거든. 그래서 도도라는 말은 포르투갈어로 바보 그 말이랍니다. 멍청이 새, 바보 새. 그러니까 이놈의 새가 도망을 안 가고 날지도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막 남획을 해가지고 발견된 지 180년 만에 멸종을 해버립니다. 외부 도전이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게 살다가 어느 도전이 생기면 멸종해버린다는 거예요. 멸망해버려. 캐나다 북부 주에 요 사슴하고 요 이리, 늑대 한 종류죠. 이리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리가 자꾸 이 사슴을 잡아먹어. 잡아먹으니까 캐나다 주 정부에서 사슴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리 사냥을 해가지고 이리를 겨울에 몽땅 때려 잡아버렸어. 사슴을 많이 늘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사슴 개체수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 늘어나는데 일정 정도 늘어나다가 전부 아파서 죽어. 전부 아파서 죽어. 그리고 새끼를 안 낳아. 도전이 없으니까 거기에 사슴이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가. 이리에게 안 잡아먹히려면 어떻게 돼? 빨라야 되고 강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죽더라도 자식을 번식해놓고 죽어야 돼.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새끼도 번식 안 되고 전부 죽어. 그래서 지금 캐나다 정부에서 이리 보건 작업을 하고 계신답니다. 이리가 있어야 사슴도 산다는 거예요. 도전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다음. 변대요. 제가 시골에 농사 짓고 살 때 잘못해가지고 금비, 저 화학비료를 뿌렸는데 주인이 뿌렸는데 머슴이 안 뿌린 줄 알고 또 뿌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벼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계속 크기만 해요. 이렇게 너무 환경이 좋으면요 열매를 못 맺어요. 환경이 너무 좋으면, 도전이 없으면요 씨를 맺지 못해요. 지금 특히 중남미에 있었던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그리고 잉카 문명,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죠. 이게 오늘 갑자기 15세기 중반에 동시에 멸망해버렸어. 멸망해버렸어. 그리고 지금도 학자들은 계속 연구하죠. 아, 이렇게 거대한 제국,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던 제국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리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아주 원인이 아주 가지각색으로 나와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갑자기 스페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연두를 퍼뜨려가지고 천연 이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면역성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면역성이 없어요.
천연두가 들어오니까 다 멸종했다. 요 학설이 있고, 그 다음에 옥수수만 먹고 살았는데 옥수수의 영양분이 부족해서 다 죽었다. 그런 것도 있고, 건강학과설이죠. 그 다음에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자손을 안 퍼뜨려가지고 다 멸종했다. 이런 설도 있고, 아니면 화산이 폭발해 죽었다. 최근 또 연구 결과를 보니까 가뭄이 오래 계속돼가지고 죽었다. 이 문명이 몰락했다. 이렇게 있더라고. 어느 것이든 전부 다 외부 환경의 도전에 이 사람들이 응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는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도전을 안 받고 살아서 조그마한 외부 도전이 있자 그대로 몰라. 자, 다음. 영국 BBC 그리고 영국의 복권 대행하는 기관에서 도대체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통계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도 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걸 또 연구를 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복권 당첨된 사람의 55%는 더 잘 산다. 그러니까 복권 당첨돼서 더 행복해지느냐 더 불행해지느냐는 누구 문제다?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권에 당첨된다는 것은 나에게 외부적 도전이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 이 분석에 의하면 복권 당첨된 후에 성실하고 원래 삶 자체가 절제하고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더 행복해지고, 그런데 이 무절제하고 재정관념이 없고 신념이 약하고 주연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 평소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에 따라서 복권 당첨된 후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 자, 바로 이 두 청년 이야기. 한 청년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여자 골라서 장가가서 결혼을 해서 남 부러움을 샀어. 그런데 이 녀석은 40대 중반까지 봉급쟁이야. 항상 돈은 없어. 한 녀석은 젊었을 때 사업한다고 이리 돌아다녀. 잠바 입고 돌아다니고 기름 묻히고 돌아다니고 뭐 어쩌고 실패도 여러 번 해. 그러다가 40대 중반이 되니까 의젓한 사장이 됐어. 이제 경제적 여유도 생겼고 삶을 돌아볼 수가 있어. 이게 도전과 응전입니다. 도전이 없는 경우에 이룰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전에 응전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도전해서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수진, 세계적인 발레리나죠? 그 발을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지금 국립 발레 단장이죠. 박찬호, 한국인이 동양인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다? 그건 그 당시는요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꿈도 못 꾸는. 그런데 그걸 해냈어요.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해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박세리, 야, 동양인이 골프를 쳐? 말이 안 되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LPGA에서 우승해버렸어. 그 당시 IMF 사태 때죠. 얼마나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줬는데. 그리고 지금 여자 골프 랭킹 1위가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한국이에요. 박지성, 어떻게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 선수가 뛴다? 그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 거기 갔어요. 김연아 피겨, 우리가 이 대학 시절이나 사관학교 시절, 청년 장교 시절에 유럽의 피겨 스케이팅을 보면 입이 쫙 벌어졌어. 아이고, 우리는 안 되겠네. 이게 숏다리여가지고 안 되겠네. 근데 숏다리라도 하잖아요. 숏다리라도 하잖아요. 이게 도전과 응전이에요. 세계가 나에게 도전해 왔는데 내가 응전했다고도 볼 수 있고, 내가 높은 장벽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다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도전과 응전. 판매사 도전해봐. 그러면 왜 회장님이 도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스폰서님은 도전하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저도 강의를 직접 들었는데 우리 박 회장께서 도전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물어봐서. 그랬더니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도전 하면서 배팅하지 마라 그랬거든. 다시 말하면 배팅은 도전이 아니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게 편법을 쓰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바로 잭 웰치가 얘기하는 스트레치지. 이 목표를 세우는데 100%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게 잭 웰치의 주장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120%, 130%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엔 창의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잭 웰치의 얘기예요. 그게 도전이에요.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것은 도전이 아니에요. 그 응전도 아니고, 아 저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해봐야지. 이게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전이라는 말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자, 도전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외부 환경이 도전에 오면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를 받아. 그러면 파이트하든가 투쟁하든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안 그러면 도망, 플라이트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외부 환경이 나에게 계속 도전해 옵니다. 이런 날씨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크게 도전해 온 것은요, 시대의 흐름이에요. 시대의 흐름. 이걸 따라가지를 못해.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뭐예요? 도전에 응전하는 겁니다. 파이팅. 청도 가면 이거 하죠? 청도에 서시는 분? 청도 소싸움 있죠? 근데 이렇게 밀다가 이놈이 안 되면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이게 패가 됩니다. 져요. 계속 도망가 이놈은 이제. 마찬가지로 등반. 히말라야에 등반하는 건, 한라산에 등반하는 건 산이 나에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네가 한라산에 올라갈 수 있어? 반응은, 판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올라갈 수 있어 하든가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올라가? 내가 어떻게 올라가 하는 분은 실패도 안 해요. 안 해봤거든. 요게, 그래서 제가 많은 강의를 하는데 강의의 초점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그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태도라고 그랬어요. 태도.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애티튜드. 태도는 여기서 정신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멘탈 애티튜드, 정신 자세. 내가 어떤 정신 자세로 가지고 무슨 일에 임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애티튜드 is everything. 태도가 전부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 인생을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humility.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겸손이란 게 뭐냐? 여러분, 로버트 키오사키라고 있죠?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쓴 사람 있어요. 거기에 겸손을 뭐라고 해놨냐면, 겸손은 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 이거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배우지를 못해요. 오만은 뭐냐? 다 안다고 생각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이거, 야, 이 정의를 이렇게 잘 해놨어. 근데 또 다른 성공학자가 똑같이 정의를 해놨어요. 겸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 오만은 자기가 상대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듣지 않는 것. 요라고 해놨어. 그런데 저는 어떤 철학자가 한 얘기가 진짜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철학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이 중에 속이 좀 꼬이는 사람 있죠. 내가 그래도 교수 출신인데, 내가 박사 출신인데 무식해? 그 철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르니까. 맞잖아요. 우리의 속담에 나라님도 임금님도 농사 짓는 법은 농부에게 물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알기로 엄청난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때 겸손은 뭡니까?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김우선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인생을 이제 거의 아주 그냥 열매가 맺힐 때까지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업 맨 마지막 결론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섬긴다. Serve in humility. 다른 거 다 앞에가 서론이고 결론이 겸손. 왜 그러면 겸손을 결론으로 했냐. 이게 더럽게 어려워요. 겸손하기가 무지무지 어렵다고. 그러니까 오만하다, 인색하다. 인색하다 하는 건 베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스폰서 입장에 있는데 파트너에게 베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오만하다는 것은 지가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논어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삼인행 필요 아사라는 말이 있어요. 공장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가면 내 스승이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필요하사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근데 그 뒤에 설명을 해놨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그 훌륭한 점을 배우고 나보다 훌륭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나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내 스승이다. 이게 무슨 시집걸렁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배운다는 걸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걸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일권 제1장 그 말씀은 공자님이 아주 주유천하로 세상을 다 돌아다니고 70대에 쓰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굳이 첫 번째 탁 나와요. 하기 시습지 부력 여러와. 여기 탁 나와. 하기 시습지 부력 여러. 배우고 때에 맞춰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는 게 70. 그 당시 공자 나이 70이면요. 천문지리 모든 걸 다 알았어. 역사, 시문까지 다 아는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시습지 부력 여러와 그랬단 말이에요. 부력 여러와. 배우고 또한 때에 맞추어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을 기쁨으로 여기시면 그게 성공의 길입니다. 우리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 있죠? 야, 내 그냥 말한 그 쉬운 말을 그렇게 아주 맛깔스럽게 쓰는지. 그냥 보니 용어 정의를 해놨더라고. 누군가가 이회수 선생님한테 나쁜 놈이 뭡니까? 그렇게. 나쁜 놈이 뭡니까? 이회수 선생님이 아주 대답을, 정답을 말씀하셨어. 나쁜 놈은 나쁜 놈.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해. 내 배가 고파. 나쁜이야. 저놈이 뒤에 죽게 서서 밥을 먹든지 못 먹든지 나는 알바 아니고. 야, 용어의 정의. 나쁜 놈은 전부 나쁜 놈이. 옆에 사람도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해줘야지. 그러면 아놀드 토인비에 가면 이 응전을 하는데 아주 창조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해버려요. 이때 외부 도전에 대해서 창조적인 응전을 하는 사람, 이것을 창조적 소수라고 얘기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전부 다, 모든 대중이 전부 창조적으로 응전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 도전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창안해내는 창조적 소수가 있다. 이게 역사를 끌고 간다. 한 가정에도 창조적 소수가 있으면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괜찮습니다. 한 기업도 창조적 소수가 있으면 외부 도전에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창조적 소수가 없는 문명이나 국가나 조직이나 가정은
쇠락하다가 망한다. 이게 토인비의 문명사고 아니에요. 쇠락하다가 망한다. 그러면 가정은 누가 창조적 소수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 내가. 남편이건 부인이건 자기가 창조적 소수가 안 되면요, 우리 가정을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해주겠어? 누가? 안 한다고요.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흙수저, 금수저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대부분 흙수저야. 그런데 우리 국가 전체를 보세요. 국가 전체. 1960년대 우리 국민소득 80불, 100불이었죠. 지금 3만 불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70년대까지도 우리가 국민소득 고작이야 1000불 그런 것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흙수저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금수저가 된 거예요. 평균적으로 금수저가 됐어요. 근데 나는 안 됐어, 나는. 그럼 누구 책임이야 이건?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그걸 해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못 해줍니다. 사회가 그걸 해주리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재정이 없어요, 재정이. 재정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나라 재정이라는 게 키 큰 놈 짧은 입을 덮고자는 거 똑같아요. 발을 덮으면 가슴이 나오고, 가슴을 덮으면 발이 나오고, 오른쪽을 덮으면 왼쪽 팔이 나오고, 이게 다 덮을 수가 없어. 그러면 누가 해야 돼? 자기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게 태도예요. 애티튜드. 애티튜드 is everything이라는 게 그겁니다. 태도예요. 국가가 해주면 혜택을 받는 거고, 안 해주면 내가 해야지 뭘 어떻게 하겠어요?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고예요. 65세 이상 노인의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우리 경제 개발을 했던 세대예요. 정말 죽어라고 앞만 보고 그걸 달려온 세대인데 그 절반이 지금 빈곤에 허덕이고 있어요. 네덜란드 같은 나라, 프랑스 같은 나라는 65세 이상 빈곤 인구가 1%밖에 되질 않아. 그러면 우리도 그 나라들처럼 세금 왕창 걷어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세금은 법에 의하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 그럼 언제 기다리냐고. 그러면 내 스스로 문제를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꾸려고 하는 태도, 애티튜드가 필요해. 그것이 도전이자 응전이에요. 우리 환경이, 경제 환경이 나를 흙수저로 만들었어. 그럼 나는 거기에 플라이트, 도망가거나 플라이트, 파이팅, 투쟁하거나 해야 된다. 투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투쟁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자는 아닙니다. 실패자는 포기했을 때 실패자가 돼요. 에디슨은 전구를 만드는데 에디슨 책에는 3000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디슨이 직접 쓴 자기 자서전에는 10000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00번이 맞느냐 10000번이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도 몇 번 실패했느냐를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실패했다. 그런데 기자가 질문한 지가 에디슨이 그렇게 대답했더라고. 자기 선생님은 아니 9999번 실패해가지고 또 만드실 겁니까? 무슨니까? 이 사람아, 나는 실패한 적이 없어. 나는 불이 안 켜지는 방법을 9999가지는 알아냈어. 그렇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만들어냈어. 요거 에디슨이 만든 거예요. 이건 에디슨이 다 만든 거예요. 에디슨 머리 무지하게 나빴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에디슨은 말로서 끝내겠습니다. 에디슨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성공학자들 그걸 뭘로 바꾸냐? 뭘로 바꾸냐 하면은 성공은 1%의 우연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바꾸네, 성공학자들. 다시 말하면 여기 오신 거 우연히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99% 노력만 있으면 성공한다.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